네, 한동현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단풍과 황금들녘,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주말이었습니다. 문경의 사과축제, 의성의 쌀축제 등 곳곳에서 가을 축제가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문경 세제 도립공원. 1km에 걸쳐 길게 늘어선 사과 판매장에는 내놓기가 무섭게 사과가 팔려나갑니다. 관광 왔다가 사과 축제한다고 맛보러 왔다가 맛있어서 두 박스 사가지고 갑니다. 문경 사과 축제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문경 사과의 어떤 그 기술적 발전도 있었지만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직접 이제 만나면서 우리 문경 사과의 어떤 맛, 어떤 특성 이런 거를 마음껏 보여준 것 같아요. 사과 축제가 열린 문경 세제에는 오늘 하루에만 4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가 함께 열려 가을 관광객들을 문경 세제로 불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누렇게 익은 황금들녘, 벼 이상 위로 날아오르는 메뚜기를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들판에서 메뚜기 잡던 생각이 납니다. 가을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친환경 쌀을 자랑하는 의성 안개평야와 예천 국사골에서 메뚜기 잡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다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상주에서는 감고울 이야기 축제와 낙동강 물주간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 주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